무하! 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자, 제가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프로젝트 오브 제타! 라는 이름입니다. 일단 여기 HGC 혹은 RG 제타 건담 시리즈 킷들이 있죠. 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144분의 1 킷들을 모두 생방송으로 조립하고 도색도 할 건데 도색은 녹화 방송으로 할 거예요. 편집해 가지고 제타 건담 위주로 생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가마 같은 경우는 144분의 1 풀 스케일 전부 다 나온 모델은 당연히 없죠. 네, 너무 크니까. 다만 아가마 캐터펄트 모형이 조만간 출시가 되는데 메가하우스에서 사실은 그 캐터펄트 아가마를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건담팀 144분의 1 다 모아가지고 도색까지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 생각에서 지금 전부 확장이 돼가지고 프로젝트 오브 제타가 돼버렸어요.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면은 가능하면은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온 분위기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스탠다드하게 간단간단하게 도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명암 도색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하지 않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과한 웨더링과 명암 도색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 MG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마크2가 실존한다면 실제 모델이라면 어떤 분위기일까 라는 생각으로 도색을 해본 거고요. 여기 있는 RG 제타 같은 경우는 샘플로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할만하고 그래서 RG 제타 건담은 조립 생방송이 없을 겁니다.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도색은 또 따로 컨텐츠가 나가겠지만 그래서 한 킷에 생방송 한번 그리고 영상 하나가 나갈 겁니다. 영상에서는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조립하는 과정, 도색하는 과정, 그리고 리뷰까지 한 개의 영상으로 모두 담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타 라인업으로 이렇게 제 채널 전체로 보면은 약간 서브 라인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채널에서 상위 라인은 뭐냐면 MG나 PG 같은 그런 좀 오래 걸리는 킷들을 커스텀 도색을 하고 약간 디테일업을 하고 개조, 개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드는 멋진 스태츄로 만드는 게 하이라인. 그렇게 하이라인과 서브라인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도색 컨텐츠 같은 경우는 물론 상위라인업은 좀 조회수가 나올 만한 걸로 골라서 하겠지만 하이라인업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좀 하고 싶은 걸로 좀 할게요. 예전부터 이 제타건담 킷들을 한번 모아보고 싶었어요. MG 같은 경우는 이런 조연 킷들도 많이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HGC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비우주색이 우주색이 많은 작품들이 있고 뭐 훌륭한 작품들 많습니다. 뭐 역스베샤, 퍼스트, 뭐 최근에는 뭐 더브로, 뭐 건담 UC, 디오리진 정말 훌륭한 작품이 많은데 그런 모든 건담들을 전부 섭렵하신 분들은 아마 제타 건담이 최고라고 많이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제타 건담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타 건담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강력한 푸시를 좀 해보면서 자, 첫 번째 생방송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자, 뭘로 할까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킷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타 건담 1화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모빌 슈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샤 쿠아트로 버지나가 첫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쿠아트로 버지나 뒤로 보이는 게 범용 릭디아스고요.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는 쿠아트로 전용기 릭디아스겠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쿠아트로 전용기 릭디아스 한정판 이번에 나왔어요. 완전 신제품입니다. 예전에 HGC 릭디아스를 개량을 해가지고 프로포션도 조금 좀 많이 개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최신판으로 나온 요 릭디아스를 1번 타자로 해서 요것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일단은 EX 모델 아가마, RG 마크2, RG 제타, 가르발디 베타, 짐2, 네모, 마라사이, DJ, 백식,
큐베레이 디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없는 것들은 재판 예정이 많이 돼 있어요. 대부분은 일단은 올해 안에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프로젝트 오브 제타. 자, 평소에 우주세기에 혹은 또 제타건담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 이번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우주세기 그리고 또 제타건담 팬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